배고파. 저 피자 시켜주세요. 어디서 놀았길래 이게 뭐야? 얼른 씻고 와. 아이, 먹고 씻을래. 어허!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깨끗이 씻어. 어? 수돗물이 왜 안 나오지? 단수된다는 말도 없었는데. 엄마, 갑자기 물이 안 나와요. 다 씻지도 않았는데 눈이 매워 못 뜨겠어요. 그러게, 갑자기 왜 물이 안 나오지? 받아 놓은 물도 없는데. 이런 이런. 어? 꼭 물방울처럼 생겼네. 넌 어디서 온 거야? 나는 물의 요정 방울이라고 해. 물의 요정? 그럼 너 때문에 수돗물이 안 나온 거니? 무슨 소리? 지금 물이 안 나오는 건 바로 사람들 때문이라고. 뭐? 우리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물을 함부로 쓰고 더럽혀서 더 이상 물이 지구에 머물고 싶지 않대. 안 되는데. 난 지금 씻다 말았단 말이야. 물이 없으면 우린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사람들이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지구에 남아있겠다고 해서. 만약 물이 없다면? 안 돼, 안 돼! 그럼 날 따라와. 행운이 불여일견. 직접 보고 느끼는 게 더 효과적이겠지? 어디? 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어떻게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볼까? 어머, 그럼 하수도를 따라간다는 말이야? 아우, 싫어. 냄새도 지독하고 얼마나 더러운데. 난 좋아, 좋아. 여행이라면 다 좋아. 걱정하지 마. 물방울 우주선이 안전하게 우릴 보호해 줄 테니까. 자, 간다. 어? 콜라병도 떠다니네. 사람들이 배수로에 무심코 버린 거지. 우린 꼬박 분리수거 하는데. 와, 폭포에서 다이빙하는 기분이야. 난 무릎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다. 여기가 침사지야. 하수와 우수가 이곳에 모이지. 침사지? 뭐하는 곳이지? 아까 콜라병이나 스티로폼 같은 거 봤지? 바로 그런 부유물들을 걸러내는 곳이지. 그렇구나. 스릴 있는데? 이곳은 유입 펌프야. 하수를 침전시키기 위해 대형 펌프로 하수를 퍼올리지. 어우, 지독한 냄새. 최초 침전지야. 여기서 오랜 시간 하수를 가라앉혀서 위에 뜨는 물질과 가라앉는 물질을 분리하지. 가라앉는 물질이 찌꺼기인데 슬러지라고 말해. 그럼 슬러지는 어떻게 해? 우선 슬러지가 제거된 물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볼까? 우와, 저건 뭐야? 하수 중에 유기물질이 들어있는데 미생물이 번식해서 그 유기물질을 덩어리로 만들고 또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지. 정말 여러 단계를 거치는구나. 그런데 갈수록 물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 하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온통 도시가 지독한 냄새로 숨도 쉬기 힘들 거야. 맞아요.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기 힘들걸? 그뿐이겠어. 우리가 먹는 물은 어쩌고. 자, 다음 장소로 가볼까? 여기는 최종 침전지야. 이곳에서도 3시간 동안 물이 머물면서 다 걸러지지 않은 유기물을 가라앉혀. 그리고 위에 뜨는 맑은 물은 하천으로 방류하지. 정말 방류되는 물은 맑아요, 엄마.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 맑아지다니. 그래도 엄마는 걱정이 된다. 저 찌꺼기는 어떻게 다 처리하지? 그것도 다 처리하는 과정이 있죠. 찌꺼기를 슬러지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죠? 아까 그 슬러지를 여기 농축조에 모아 수분을 제거하는 거야. 그런 다음 소화조로 옮겨지지. 이 소화조에서 슬러지가 분해되면서 메탄가스가 나와. 메탄가스는 연료로 재활용된단다. 찌꺼기도 쓸모가 있네. 그렇지. 이제 탈수기로 가볼까? 탈수기라? 세탁기의 탈수랑 비슷한 건가? 맞아요. 여기서 탈수 작업을 통해 슬러지의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일을 하죠.
그렇게 해서 처리된 슬러지는 매립장소로 옮겨주는데 제천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시멘트 원료로 재사용되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점점 슬러지가 늘어나 처리하는 데 문제도 된답니다. 슬러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겠네. 그래요. 세제나 샴푸 같은 것을 줄이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난 이제부터 물을 통에 받아 아껴 쓸 거야. 아, 씻는 횟수를 줄이면 되겠구나. 그건 안 돼. 몸을 깨끗이 해야 감기도 안 걸리지. 최대한 아껴 쓰고 사용한 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청소나 걸레 같은 걸 빨 때 재사용하면 돼. 내가 하려던 말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니 생각이 달라지죠. 맞아요. 하수가 다시 하천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하수처리장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이 아니네요. 그렇지. 하수처리장은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마법사지. 바로 나처럼. 한번 하천으로 가볼까? 좋아, 좋아. 결국엔 다시 맑은 물이 되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너무 함부로 썼네. 저도요. 돌아가면 친구들에게도 말해줄 거예요. 그래, 여기 온 보람이 있네. 얼른 가서 물에게 알려야지. 지구에 남아있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난 오늘부터 깨끗한 물 지킴이가 되어 제천을 더 쾌적한 도시로 가꾸는 데 힘쓸 거야. 엄마, 저도 환경 지킴이가 될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자, 그만 지킴으로 출발! 출발!